레슨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난감하게 이제 나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리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 되겠지.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양사한테 가서 살을 빼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그 사람들이 이런 이런 음식을 드세요. 그러면 살이 빠지면서 영양소도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몸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살을 뺄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난 그런 음식 싫어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을 쉽게 빼는 게 목적인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나요? 살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 매일 아침 물만 마셔요라고 한다면 살을 빼는 게 목적이니까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뺀다면 물만 마시는 걸로도 오케이가 될 거예요. 근데 살을 뺄때 물만 마시세요라고 했을 때 이건 좀 너무 몸이 상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사람은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을 건강하게 빼는 게 목적인 거죠. 자, 영어 이 수업을 얘기를 했을 때 영어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내가 레슨 1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한 사람은 성적을 잘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성적을 쉽게 받고 싶어요라는 목적인 거죠. 잘 받는 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물구나무 서서라도 받으면 되죠.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쉽게 받고 싶은 거라면 여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 성향에 안 맞는다면 더더욱 어렵겠죠. 내가 꾸준히 뭘 하는 성향이 아니라면 방금 내가 설명해준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 본인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른 반 수업으로 옮겨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본인 성적과 등록금과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아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과 소통이 되는지,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본인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성향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목적과 상대방이 프로바이드 할수 있는 결과가 매칭이 되면 돼요. 나 영어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영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본인은 영어 성적 올리면 좋겠어 라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 라면 지금 수업을 진행한 사람과는 맞는 성향이 아닌 거죠. 이해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상대방이 프로바이드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수 있어요. 자, 이제 교재 봅시다. 교재 텍스북이에요. 24페브리 아니에요. 그냥 맞추잖아. 날짜가 잘못됐죠? 학교 서점에서 교재 구매 가능하고 아마 택배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박수진 조교 아니고 이름 잘못 듣네요. 인터랙티브 스튜던트 북 위드 잉글리시다 액세스 코드 인사이드 요거 있죠? 요게 보여야 해요. 그래서 중고책 사는 거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책을 펼치면 안에 은박지 코드가 있어요. 그거 이제 잘 긁어서 해야 되는데 중고책은 벌써 그게 긁혀 있겠죠. 누군가 한번 사용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중고책은 웬만하면 어버이드 하고 누가 준다. 누가 준다면 그냥 받으면 되죠. 근데 어차피 그 실버 라이닝이 스크래치 된 거라면 그 중고책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과제는 인터랙티브 스튜던트 북 잉글리시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꼭 오른쪽에 상단에 인터랙티브 코드가 있는 걸 사시기 바랍니다. 스튜던트 액세스 코드를 넣어서 분만 코드 입력해서 9월 마치 마치라고 했는데 지금 날짜는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이 은박지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 중에서 잘못 긁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책을 뜯어내. 약간 이거 스크래치 카드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스탬플 뭐 스탬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은박지 밑으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다 뜯어내서 종이를 이제 구멍을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학생들이 책 갖고 오는 거 보면은 뭐 책을 어디다 뭐 트럭에 깔렸나 어쨌든 그렇게 왜 어떻게 책이 이 상황이 됐지라는 상황까지 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몰라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살살 긁어내요. 그래서 이제 책 긁어내고 이제 엑스 코드랑 그다음에 렉처룸 코드랑 알려주는 거는 이제 다음 이거 이 번호 아니에요. 이거 지웁시다. 이거는 개인 번호인데 내 번호가 아니라 지금 학교를 그만둔 조교의 번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선 1차 순으로 나는 ESP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학생들은 본인 이 책을 갖고 ESP를 들어본 학생에게 가서 나 이거 스페인 영어 로그인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교양 필수이기 때문에 ESP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노스스타 2로 교양 영어 필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본 학생들 없어요. 다 이거 마이 스튜던트 로그인 해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SP 수업도 안 들어보고 지금 이제 처음 해본 학생이라면 주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세요. 집에 혼자서 앉아 있다가 자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잘 일이 안 풀렸는데 거기 앉아서 또 구르고 앉아서 승질내지 말고 그냥 학교를 갖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이거 스크래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딱 들어가 보고 싶은데 난 벌써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로그인을 새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어요. 할 일이. 이거는 글이 됐네요. 글이 됐어요. 자, 또뭘 봐야 되는 게 있죠? 엑스트라 포인트. 따로 얘기할 게뭐 있죠? 출석 점수? 출석 점수 따로 볼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하는 거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강의를 봐야 되는 주차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확인됐으니까 출석이 돼요.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강의를 봐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상하게 미뤄서 이거 강의 1주차, 2주차 한 번에 몰아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강의는 됐다 하더라도 하도 과제는 주차마자 딱딱 나가는데 그럼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강의는 1주차 강의를 2주에 몰아서 보고 과제는 1주차에 벌써 나왔는데 2주차에 과제를 뭐 2주차 되는 순간에 1주차에 강의를 받기 때문에 과제 내야 되는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과제가 있었네 하고 되돌아보면 과제 내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죠. 그럼 아까 뭐라 그러겠어요?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 점수 부분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가 날라간 거죠. 아무리 시험을 열심히 잘 봐봤자 한 문제 틀리면 1점 깎이는 거고 두 문제 틀리면 2점 깎이는 건데 여기 과제는 20점을 본인이 깎고 아니면 온전히 받아가고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게 추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사탕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입에 물고 수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자, 날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거 오후 6시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지웁시다. 아, 네, 숙제. 전체 성적의 20%라는 이게 아까 설명한 대로 제한된 시간과 날짜에 할당이 되면 거기서 이제 마이 잉글리시 랩에 들어가서 교재를 풀면 됩니다. 할당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어가서 본인이 셀프 스터디로 유닛마다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좋아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제로 할당된 게 아니라면 나한테 점수로 오지 않아요. 예습의 개념도 좋게 하는데 과제가 해당되는 건그 시간 안에 하는 거지 그 전에 과제 해당되기 전에 먼저 해놓버리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 할 때를 알아요. 항상 힘을 주고 있는다기보다 힘을 써야 될때 힘을 주는 거지 언제나 항상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닐 순 없죠.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긴장한 상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해야 될때 하고 긴장을 풀어야 될 때는 풀고 있어야 되죠. 상대평가 최종 점수에 관해서 봅시다. 온라인 수업이죠. 예상한 대로 30%가 A, 35%가 B, 그 외의 점수들은 C, D, F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F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 F는 내가 건드릴 일이 없어요. F는 출석이 안 되면 F예요. 교수님 온라인인데 출석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온라인인데도 출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강의를 안 보는 거예요. 시간 안에. 시간 안에 강의를 안 보니까 시간 안에 과제를 못했고 시간 안에 과제를 못하니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강의를 안 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면 시험은 잘 보나요? 시험 안 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그냥 과제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과제로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제가 존재해요. 대체할 과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제는 과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시험이 대체가 안 돼요. 설명은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에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봅시다. 교재 안내. 3월 2일인가요? 뭐 개강이 이전부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번호가 아닌데 자꾸 번호가 아직 존재하고 있죠. 이 번호 줄게요. 자,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합시다. 학교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고 택배는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른쪽 표지 위쪽에 Interactive Student Book with My English Lab Access Code Inside라고 표시되어 있는 교재를 구매해야 되고 중고책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게 스크래치가 됐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코스 아이디 분만 코드 입력하는 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 책이 있어야 설명을 해도 말이 좀 알아듣기 편한지 책 없는 상황에서 상상으로만 온라인 액세스를 하는 건 별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 연락할 곳은 어디예요? 교양대학교 031-463-1341-1362 학교 서점 이렇게 전화하면 돼요. 그래서 스크린 영어를 듣는 학생인데 과제가 뭐지? 아, 과제란다. 교재가 뭐지요? 라고 교재를 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액세스해야 되는데 로그인하는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청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교양영어대학에 연락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나한테 연락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합시다.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오프라인 수업도 그렇고 교양 수업을 가르치는 나는 교양이니까 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거의 전 학년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학생의 숫자는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약 4천 명의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가 공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내가 모르는 4천 명의 학생들이 항상 4천 명 모르는 학생도 아니겠죠. 뭐 올해 배웠으면 내년에도 졸업하기 전에 있다면 아직 그 학생들도 유지가 되는 거겠지. 하지만 어쨌든 비교 알바가 못 돼요. 한 4천 명의 학생들이 내 점수라 내 점수랜다. 내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과 핸드폰은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과 연락을. 4천 명 중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죠? 4천 명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교양 수업 듣는 학생들만 해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100명이 넘어요. 매 학기마다 매년이 아니라 학기마다 수백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과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 이름이 겹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 너무 겹치기 때문이에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같은 교양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허용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안 돼요. 아까 설명을 했죠. 본인이 맞는 타입이 뭔지 본인 자신을 파악을 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개인의 신분이나 개인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 학생과 개인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뭐 010-123-4567로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누구누구인데요. 성적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 전화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그 번호가 너인지 나는 확인할 바가 없고 심지어 너의 목소리가 너라는 것도 내가 알 수가 없어. 미안. 차라리 얼굴 보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학교 사이버 강의실로 연락을 줄래? 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 아닌데도 굳이 연락을 하고 싶다면 사이버 강의실 쪽지에다가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때 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스크린 영어 01반을 듣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땡인데요. 얘기한다면 교양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교양 필수, 교양 선택사 그 진행하고 있는 수백 명을 가르치는 있는 상황에서 너 이름 하나 된다고 해서 내가 본인이 무슨 반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스크린 영어 듣는데요 라고 해봤자 스크린 영어가 한 반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크린 영어 01반인지 스크린 영어 51반인지 본인이 멘션을 해야 하죠. 심지어 같은 스크린 영어 반에서도 이름이 똑같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지 말아요. 자, 과제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My English Lab에서 분명히 할당이 되어 온 과제인데 온라인으로 그냥 풀면 되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할당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제가 닫혀있죠. 그럼 마음이 불편하니까 할당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요. My English Lab 들어가서 그냥 강좌에서 문제를 풀어놓고 늦었지만 이거라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해요. 라고 나한테 캡처한 사진들을 20몇 장을 이메일로 보내는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점수를 줄 수도 없고 마인글씨 랩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서버를 고친 사람이 아니죠.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한 과제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심지어 시간이 지난 과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납득을 하라는 얘기인지 봐달라는 얘기인지 본인의 노력을 칭찬해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과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성적의 그 분할 포인트를 봤을 때 중간고사 30, 기말 30, 출석 20, 그 다음에
과제 20이었죠? 여러분들 학습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점수는 하나도 할당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어른이니까요. 어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밥 잘 먹으면 뽀로로 비타민 하나씩 주고 이런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라 어른이니까요. 학식 잘 먹으면 선생님이 요구르트 하나 더 줍니까? 아니죠. 과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과제는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면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과제를 못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뽀로로 비타민을 줄 일이 아니에요. 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못했으면 나한테 설명,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를 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당연히 이제 인간관계상 제가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로 내서 시간 안에 못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다 모든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점수를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점수 달라고 우기는 건데 점수 못 줘요. 서버가 닫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서버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글씨댐 이외의 방법으로는 과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한테 문자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든 하나 소용이 없는 짓이고 나한테 별로 이분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본인은 스크린 영어 51번입니다를 기억해야 해요. 나한테 사이버 강의실에서 연락할 때 저 스크린 영어 듣는데요 라고 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40명에서 찾아볼 거, 80명에서 이름 출석부 찾아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나를 내 일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내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나 누군지 맞춰보세요. 내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다 밝히고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최대한 간결하고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나한테 요구를 해야 하죠. 부탁을 해야 되죠. 요구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될까요? 3분 더 남았네요. 2분. 자, 봅시다. 이것도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과제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기서 따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과제를 내줄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과제를 내주고 난 다음에 공지사항을 꼭 항상 보세요. 사이버 강의실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 사이버 강의실에서 나오는 쪽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저는 원래 사이버 강의실 잘 안 보는데요는 약간 그런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이 서로 카톡으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나는 카톡 잘 안 봐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네. 미안해, 내가 성향이 카톡을 잘 안 보는 성향이야.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나 비슷해요. 여러분들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연락을 카톡으로 하기로 했으면 카톡을 봐야 되는 거고 서로 연락을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 하기로 했으면 사이버 강의실 쪽지를 자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사이버 강의실 잘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이버 강의실 쪽지 읽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 서로 연락하는 걸 그걸로 하자라고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연락하는 걸 카톡으로 하자라고 결정한 상황이라면 카톡이 뭐 잘 안 보는 성향이라도 보세요. 그걸로 결정 아는 것도 아니고 한 건데 왜 그걸 안 해요? 자, 과제 등록 기간에 과제 확인하고 과제를 등록합니다. 사이버 강의실에서 마인드실에 사이버 강의실 이제 마인드실에 들어가서 과제 해당된 걸 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 기간 이후로는 과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인드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 온라인 수업을 보지 않는다면 시간 안에 출석이 안 되죠. 그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레슨. 아이고, 10초 남았네요. 이제 끝났어요. 설명은 이제 이걸로 충분한 것 같으니까 마인글시 랩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어떤 토픽들이 있는지? 한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레슨 2 끝났습니다.